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좋은 하체 동작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스윙 밸런스와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중심을 너무 잡겠다고 하체를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상체만으로 백스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중심을 좀 잃어버리기가 쉽고요. 동작도 더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하체 동작이 아주 좋아야지 상체에도 힘이 빠지고요. 제대로 된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스탠스는 평소보다 좀 좁게 서고요. 백스윙 올라갈 때는 왼발 뒤꿈치를 떼고 오른발 앞꿈치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골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자, 백스윙을 들었다 팔로우 나갈 때는 반대로 발을 교차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게 되면 하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윙 밸런스를 잡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좁게 서서 짠! 짠! 이런 식으로 연습하게 되면 여러분들 비거리가 훨씬 늘 거예요. 스윙의 밸런스도 좋아질 거고요. 좋은 하체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